미 대선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슈퍼 화요일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실상 후보 자리를 굳히면서 두 사람은 오는 11월 열릴 대선 무대에서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5일 열린 슈퍼 화요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This is a big one. And they tell me, the pundits and otherwise, that there's never been one like this. There's never been anything so conclusive. This was an amazing. 이날 공화당은 전체 대의원 수의 35%가 배정된 캘리포니아 등 15곳에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인 매직 넘버 1,215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날 압승을 거두면서 빠르면 다음 슈퍼 화요일인 12일쯤 매직 넘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날 미국령 사모아 등 16곳에서 경선을 치른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맞수가 없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건 오는 7월에서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지만 이번 슈퍼 화요일을 계기로 일찌감치 본선 대결 구도가 짜여진 분위기입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오는 11월 열릴 미 대선에서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My poll numbers, the last five polls, you guys don't report. I'm winning. Five in a row.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어떠한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어 이번에도 관심을 끌었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만 올렸을 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